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 그 기억이 소중하고 애틋할수록 정말 괴로운 일이다. 인간이 아닌 샘에게도 마찬가지. 차갑고 거친 길바닥 위에 놓인 발바닥은 더러워진 채 갈라져 있다. 따뜻한 욕조물과 시원한 샤워는 가물가물한 추억일 뿐이다. 더 괴로운 것은 그의 손길, 그가 쓰다듬어주던 포근한 느낌이다. 나와 이름이 같은 샘, 사만다.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타 애교를 부린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한 번씩 그의 웃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다. 그 박스가 오기 전까지는. 박스에서 나온 물건은 나였다. 아니, 그것은 내가 아닌 나와 똑 닮은 개였다. 그 개는 그가 샘이라 부르면 날름 사만다 옆에 비어있는 한 편을 차지했다. 왜 나는 그 한 편을 몰랐을까? 운명의 날이 왔다. 공원에 오자 나는 차 밖으로 내팽개쳐졌다. 왜 그랬을까? 기다리게 했다고? 그가 부르면 허둥대어 좀 기다리게 했다고? 이 허전함과 외로움 외에 이젠 아무것도 없다. 그의 발등에 얼굴을 포개고 누워 나른하고 포근했던 행복한 추억뿐이다. 왠지 그가 책을 엎으며 웅얼거렸던 뜻모를 얘기가 귀에 윙윙거린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사무엘이 싫었던 건 아니었다. 특히 공원에 버려진 사무엘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잊지 못하겠다. 이 개는 개가 아니다. 딱딱한 몸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그의 품을 놓고 경쟁할 때는 특히 사무엘이 그립다. 어느 날 박스 하나가 또 왔다. 베타라고 쓰여진 지난번과 같은 박스. 이번에는 나 닮은 고양이가 나왔다. 그리고 나는 공원에 버려졌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바보 같은 개와 달리 나는 내가 자란 곳, 살았던 곳이 중요하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다니. 그가 필요할 때 나는 늘 그에게 다가갔다. 치대지도 않고 말이다. 그런데 나를 버리다니. 사무엘은 공원에 꽤나 익숙해진 듯 보였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너도 나처럼 될 거니까 다 잊어버려. 이상하게도 또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그가 책에 밑줄 그으며 몇 번이고 중얼거렸던 뜻모를 얘기 말이다.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 사무엘은 사만다를 공원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알게 되었다. 사무치게 그리운 그의 냄새가 피어나오는 네모 반듯한 돌에 다다르자 알게 된 것이다. 사무엘 아닌 사무엘이 집에 오고 사만다 아닌 사만다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인 아닌 주인이 집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이 왜 공원에 버려졌는지, 행복했던 순간이 왜 영원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마도 그가 책을 보면서도 웅얼거리거나 중얼거렸던 얘기겠지. 순진한 자는 순간의 진실을 영원이라 믿는다.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기업에게 소중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기업은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적 시대에, 모두가 개인 위주로 살아가는 초개인 시대에, 과연 그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끊임없이,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다리지 않게, 충족되지 않게, 순간되지 않게 이어가야 합니다. 베타 전략입니다. 베타 전략으로 당신의 베타를 만들어야 합니다.